시편 137편.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자, 이것은 바빌론 포로 생활이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로 보내주신다고요. 그래서 저주의 한마디로 일시적인 저주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우리가 교훈을 여기서 얻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께서 1500년도에 모세를 통해서 시작해 주셨다고 생각하면 민족적으로 1500년부터 이 바빌론 포로 생활 BC 600년까지 그 전에 아시리아의 북지파는 잡혀갔지만 600년까지 따지면 900년이라고 그렇죠?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9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북지파 아시리아한테 잡혀가고 그 다음에 바빌론한테 그 남지파까지 완전히 포로 생활로 들어가게 하죠. 900년 뒤에 그 지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회복 못되고 있잖아요. 자기네 나라로 1948년에 나라를 세웠지만 아직까지도 완전한 회복은 못했죠. 그러면 2600년 동안 벌을 받는 것이에요. 900년 복을 받고 2600년 동안 거의 3배를 벌을 받아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구약은 우리의 교훈이라고. 교리적으로 우리가 구약의 구원론을 가지고 우리 신약에 가르치지 않지만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이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한번 치시면 그 다음에는 거기서 빠져나가려면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여기 봐요. 우리가 바빌론 여러 강변 그 바빌론 그 제국이 이집트 그 다음에 인도까지 엄청나게 컸다고요. 물론 유프라테스니 티그리스 그쪽 지역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하여간 여러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이런 처지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 울음은 뭐예요? 그 인생은 자기네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2600년 동안 그 이스라엘의 운명은 비참한 거예요. 결국에는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가스 챔버에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우리 그 친구들 얘기하면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봐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고. 그러고 나중에 울고 앉았어요. 지금 이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세요. 애절하게 고통을 받죠? 슬퍼하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뭐 금방 해결이 되나요? 그런다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은 여러분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준다고요. 또 주고 또 참고 그러다가 성경적으로 다시 깨닫고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 돌아오고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처음에 구원 받고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면 그 다음에는 그 복을 갖다가 세상에다 쓰는 거예요. 점점 교회에 등한시하고 점점 하나님한테 헌신하는 것 등한시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다음 주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큰 호되게 당한다. 그때 가서 울고불고 난리 나지만 그때는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 생활을. 그냥 마냥 봐줄 줄 알죠. 하나님이. 아 저번 때도 봐주셨으니까.
너 처음에 구원받고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할 때 기회를 준다고요. 그 시간을. 그러나 그 시간을 줬는데도 기회를 줬는데도 그것을 오히려 오용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무시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여러분도 여기에 지금 앉아있지만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았을 때 과거에 열심히 했을 때랑 지금 하나님한테 얼마나 여러분이 지금 헌신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가 그걸 비교했을 때 거기서 여러분이 지금 뒤에 처졌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레미야 애가 1장 제가 그렇게 목 터지게 설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그때 들을 뿐 들을 때뿐이야. 그냥 아이 목사님이 또 그러네 이러고 간다고. 그게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 건데 그거를 못 알아준 거예요. 모르고 그냥 가. 그러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렇게 살아.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살아. 그러다가 이제 그 제일 그 중요한 그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까지도 이제는 가끔가다 또 빠져.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하나도 하나님께 성경적으로 하는 것들이 없는 거예요. 조금씩. 그 설교 들을 때 깨달아야 된다고. 아, 내가 이만큼 떨어졌구나.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빨리 회개. 그래서 연탁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구렁텅이 빠지면 빠져나오려면 세 배로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구원 봤을 때 하나님 많이 봐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태를 알거든. 여러분 그래서 바이블리버 돼가지고 실수하고 죄짓고 이랬을 때 그냥 하나님이 봐줬다 그래서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장 과정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더 봐주는 거죠. 항상 그러지 않아요. 5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났는데 또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그땐 치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봐줄 때 정신 차려야 된다. 대부분이 그걸 캐치 못하더라고. 예레미야가 1장 1절 어찌하여 백성으로 가득 찼던 성읍이 따로 앉아있으며 어찌하여 그녀가 가부처럼 되었는가. 민족들 가운데서 위대했으며 여러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였던 그녀가 어째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가. 그녀가 밤중에 심히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는 도다. 그녀를 위로할 자가 그녀의 모든 애인들 가운데도 없으며 그녀의 모든 친구들도 그녀를 기만하여 행하니 그녀의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고난과 큰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니 그녀가 이방 가운데 거하여 쉼을 얻지 못하며 그녀의 모든 박해자들이 그녀를 협곡 사이에서 덮쳤도다. 시온의 길들이 애곡하니 이는 엄숙한 명전들에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이라. 그녀의 성문들이 향량하며 그녀의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그녀의 처녀들은 괴로움을 당하니 그녀의 비통함 가운데 있도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실 때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들,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 멍청한 사람들은 들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또 똑같이 그냥 교회는 그냥 심심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는 교회도 조금씩 빠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4장에 보면 어느 정도로 비참하게 되는 줄 알아요? 8절에 보면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어 거리에서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는도다. 그들의 가죽은 뼈에 붙어있고 시들어 막대기같이 되었도다.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굶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으니 이는 밭에 소산이 부족함으로 타격을 입어 이들이 수척해져 감이라. 가련한 여인들의 손이 자기 자식들을 삶았으니. 알아요? 자식들을 죽인 애 11개가 나오잖아요. 에? 배고파가지고. 알아요? 이런 비참한 꼴이 당해. 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게 여러분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복종 안 하고 살면 여러분 가족
뿐만 아니라 다 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의 딸이 멸망할 때 그 자식들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도다. 주께서 그의 분을 이르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사 시온의 불을 지피시니 그 불이 기초를 살랐도다. 하여간 그 죄악, 하나님을 말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그것이 우리에게 비참함을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실 때 엄청나게 심하게 치시는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난 내 친구들 주변에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 있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친한 친구라고 예수 믿어, 회개해, 그런다고 걔네들이 회개해요. 죄에 꽉 묶여있는데, 그쵸?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많다고, 가족들 중에서도. 계속 세상에, 그 탐욕과 욕심과 세상의 그 명예,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다시 글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치시겠어요? 여러분 육신으로 더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 봐줄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이거예요. 137편 1절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정녕 우리가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따지면요. 지금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삐져가지고 나가가지고 헤매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그 사람들, 그때 성령대로 믿는 교회에서 설교 듣고 찬송하고 구령하고 꺼리설교하고 그때가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서울에, 한국에 있는 교회들, 미국 교회들 다. 그러면 할 소용 없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전에 성인대로 믿는 교회 다닐 때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사탄은 그냥 채간다. 여러분이 성인대로 믿는 삶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가면 하나님이 그냥 마귀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귀한테 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무서워해야 될 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데 세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회개해야 된다. 아, 요 정도면 괜찮겠지. 예. 네.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로서, 엄마로서, 자식으로서 조금 소홀히 하잖아요. 아, 요 정도면 괜찮겠지. 사탄이 바로 가족을 파괴시킵니다. 망가뜨립니다. 사탄은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영적 싸움은 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하고 내가 지금 성경대로 내 삶이 가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바로 회개해야 된다. 에? 우리 가족이 지금 성경대로 안 한다, 바로 회개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2절에 우리가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함이었더라. 조롱하는 게 조롱. 특히 우리의 하프들을 그곳 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걸었나니 하프는 성경에서 하늘의 그 인스트루먼이에요. 헤븐리 인스트루먼.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에 보면 하프 주님의 보좌에서 하프를 킨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 보세요. 헤븐리 인스트루먼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하프. 여러분 우리 선교사 그 자매가 와가지고 그때 하프 한번 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애들 중에 하프 치는 애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 아름답죠? 예?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더라. 또 내가 하프 타는 자들의 하프 소리도
들었노라. 그들의 보좌 앞에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불렀는데 땅에서 구속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더라. 다윗이 하프를 키죠. 이 하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인스트루먼트. 그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때 가가야 후회해봐야 소용없고 오히려 3절에 보면 137편 3절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는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간 자들이 우리에게 한 노래를 청하였고 우리를 황폐케 한 자들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면서 말하기를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하며. 그러니까 놀리는 거예요. 그래 니네가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 그래? 그렇게 경배해? 그래 한번 불러봐.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네. 조롱하는 거라고. 한번 불러보라 이거야. 그 상태에서 에? 니네가 그렇게 섬기는 하나님께서 그래 오죽하면 여기다 우리한테 붙여냐? 포로 생활하게 하냐? 그런 하나님이 어디냐? 그래 한번 기뻐하고 그런 노래 니네가 찬양하는 걸 한번 해봐라 이게. 시온의 노래 중 한 곡을 우리에게 부르라 하면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이 성현도로 믿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노래 찬송 부르고 찬양하고 성경적인 찬송하고 나와가지고 세상에서 그 사람들이 조롱하는, 만약에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고 세상 사람들을 속에서 같이 죄에 참여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롱할 거라. 그래 네가 성현도로 믿는 교회 다해서 한번 성현도로 믿는 교회에서 하는 찬송가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술집에서 니나노집에서 노래하면서 니나노 노래하면서 너 한번 노래해봐. 성현도로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 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생활을 떠나면. 4절 우리가 타국 땅에서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죠. 그렇죠? 타국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어찌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응?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잇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포로 생활 돼가지고 남의 나라에 와서 살지만 절대로 우리가 잊을 수 없다 이게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특별한 곳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백성들을 축복해주는 그런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그래서 타국 땅에 가서도 예루살렘을 보고 경배를 드린다고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이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서 그거를 이제 카피해가지고 그 모슬렘 애들이 또 그런 헛소리 하면서 경건한 척 하죠. 그거 다 그 짜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구약에 나온 그것을 카피해가지고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 보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전은 우리 몸이라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 예루살렘에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으로 그 기교를 잇게 하라. 6절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며 만일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보다 더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 무슨 말이야? 우리가 절대로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예루살렘을 더 즐거워해야지 세상 것보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징계받을 때 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라고요. 그러나 그때 가면 때는 늦은 거예요. 바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 137편은 우리 지금 교회 생활에 아주 적용이 잘 된다고 보고 이 137편 여러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처음 성현대로 믿는 교회에 나왔을 때 나와 내 가족들이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했는가 그거 지금 비교를 해보라고요. 점점 더 스트롱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가, 점점 더 우리가
더 나은 크리스찬 가정을 이끄는가? 아니면 옛날에는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주님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바로 회개한. 오죽하면 여기서 내 혀로 내 입천장에 붙게 하라지. 네? 역대기야 6장 보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한 줄 알아요. 역대기야 6장. 역대기하 6장.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6절에 보면 역대기 6장 4절부터 보세요. 역대기야 6장 4절. 그때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주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그는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날 이후로 내 이름을 둘 집을 짓기 위하여 이스라엘 온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기 위하여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다가 이제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으니 내 이름을 거기에 두기 위함이요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중요한 것이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죄를 지어 서원이 그에게 내려지고 그로 맹세케 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징벌하심으로 그의 행실을 그의 머리로 돌려 갚으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심으로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그렇죠? 쭉 나온다고요. 30절에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소서. 32절에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 일지라도 만일 그들이 이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구약된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하다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주신. 그러나 지금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죠.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천년 왕국이 될 때까지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전에 하나 성전이 생기는데 그건 적그리스도의 성전으로 되는 것이 대환란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에 대한 저 38절에도 보세요. 예루살렘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교회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 시대랑. 38절에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로잡힌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네? 주께서는 하늘들 곧 주의 처소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을 용서해 주소서. 이거대로 지금 그 무슬림 애들이 하죠. 여러분 무슬림 애들이 그 절하는 거는 굉장히 그 자기네 딴에는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하는 거예요. 저때 우리가 뉴욕 갔을 때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 9/11 그 빌딩 우리가 보러 갔다가 그 결혼식에 늦을까봐 오늘 결혼할 때 그 지하도에서 그 핫도그 파는 애들 있죠. 그 곁에서 그거라도 사 먹기 지나가 배고프다 그래가지고 그걸 사 먹으려고 딱 갔는데 팔다가 갑자기 뭐 주세요 그러는데 주세요 그러는데 딱 엎드려가지고 그냥 신발 벗고 거기서 절을 하고 앉는다. 그 어떻게 화가 나는지 확 뱉기로 아니 배는 못 파 죽겠는데 그게 모슬렘이에요. 그 핫도그 이거 뭐고 안 판다. 얘가 돈 버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야 걔네들한테. 그래 그 시간이 없는 와중에 길 건너편에 스타벅스 가지고
샌드위치 먹고 그걸로 떼었지만 하여간에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성현대로 믿는 성도들이 얘네들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걔네들은 가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니 자기가 장사하러 핫떡 파는 사람이 핫떡 사러 왔는데 어? 그거보다 조금 한 1초 1분 그거 팔고 하면 어때? 아니 하필이면 달라 그러는데 그 순간에 딱두가 엎드리는 거 뭐야? 내가 그래서 새삼 느꼈다니까 얘네들이 이 정도로 맹신이구나 이건 그러니 걔네들이 에? 걔네들하고 타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사람 죽이는 거는 자기네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타는 거예요 라마단 그런 때 기간에 사람 죽이면 걔네들은 희로가 되는 거예요 즉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원수 덩어리고 죽으면 죽일수록 자기네들은 더 하늘나라에 가는 티켓을 탄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 무서운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현대로 믿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발로 차버리고 있다고 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아주 그건 안 잊어먹어 그때 혈압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안 잊어먹을 거야 더 배는 곳만 죽었는데 그래서 내가 야이크 그럴 수도 없잖아 걔는 거기에 그냥 완전히 자기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안 팔겠다는데 어떡하겠어 자 7절에 시편 137편 7절 오 주여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신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그 재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그 에돔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행한 것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았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핍박했어요 특히 출애굽할 때 민수기 20장 보면 그렇게 간절히 에돔 사람들한테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막아버리죠?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민수기 20장 자 17절에 보면 민수기 20장 17절 내가 당신에게 청하오니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들을 질러 가거나 포도원을 질러 가지 않을 것이며 샘의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왕의 대로를 따라갈 것이며 당신의 경계를 통과할 때까지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니 에돔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너는 나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희를 대적할까 하노라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대로를 따라가겠나이다 만일 나와 내 가축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내가 그 값을 치르리이다. 나는 다른 어떤 일도 행함이 없이 도보로만 통과하리이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너는 통과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고 에돔이 많은 백성과 강한 손으로 나와서 그에게 대적하였더라. 에돔이 이처럼 이스라엘로 그 경계를 통과하는 것을 거절하니 이스라엘이 그로부터 돌아서니라. 갈 수가 없었던 것이 방해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업셋해가지고 생각하시죠?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막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 그 당시에 지금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도 바빌론이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으로 도망갈 때 그것을 쳤던 자들이 에돔이고 또 하나 예루살렘의 날에 다시 한번 대환란 때 또 그래요. 대환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가 들어올 때 피해야 돼요. 얼른 피해요. 그 에돔 땅으로 피한다고. 셀라페트라. 예, 바위왕국. 그때도 또 방해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예? 그 말을 하신 거 헤이트한다는 거 그 에돔 자손들이 그 에서 자손들이라 이게 그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이
여기서 에돔 자손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길 파손하라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 하였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징계를 해달라 이거죠. 심판해달라. 그 다음에 8절 오 멸망할 바빌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대로 내게 갚는 것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갑자기 지금 바빌론의 딸에 대해서 나오죠. 바빌론의 딸아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것은 행복하리로다. 벌써 여러분들이 계시록과 연관되죠. 계시록 17장 보세요. 바빌론의 딸에 대해서 한다고요. 바빌론이 아니라 바빌론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고요. 미래. 요한계시록 17장. 17장 5절에 보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큰 바빌론. 예? 큰 바빌론이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예루살렘의 딸, 시온의 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은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미래, 앞으로 특히 재림 때인데 여기서 바벨론의 딸은 로미의 롬, 로마. 히브리어로 로마가 로미, 오돔이에요. 오돔. 오돔. 여러분 에돔하고 비슷하죠. 에돔. 응? 히브리어로 오돔, 에돔. 그래서 이 바벨론의 딸은 많은 사람들이 그 잘 모르는데 이것은 로마예요. 오 멸망할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를 대한 대로 내게 갚는 것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집어서 돌에 메어치는 자는 행복하리로다.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 있을 일이 나중에 미래에 또 한번 대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 이걸로 마치겠어요.